가을과 함께 머물고 싶은 섬 관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고파 여행이에요. 오늘은 조도, 대마도에 이어 관내도를 둘러보겠습니다. 관내 풍경 둘러보겠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대합실, 보건진료소가 있네요. 관내도 마실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관내도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관내팔경을 지닌 끼어난 경관을 지닌 섬으로 제주도로 귀향가던 선비가 해변에 매화가 무성하게 핀 것을 보고 관내도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돈두산 정상까지는 약 1.2km 정도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돈두산은 관내도 최고봉으로 주로 낮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돈두산 정상에 서면 아름답고 환상적인 다도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관내 해수욕장과 관호마을이 보이네요. 날이 흐려서 아쉽네요. 숨 한번 돌리고 다시 올라가 봅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돈대산 정상석입니다. 맑은 날에도 한번 와보고 싶네요. 이제 반대편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산세가 정말 빼어나네요. 이제 색배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관내도 주변에 펼쳐진 다도해의 바다가 정말 멋지네요. 가볍게 돈두산 산행을 마무리했어요. 저희는 방아섬 코스로 돌아보고 있답니다. 날 좋을 때 일출 보고 싶은 색배입니다. 곳곳에 해당화가 많아요. 방아섬 방향 탐방로로 가보겠습니다. 독립문 방아섬 가는 길입니다. 이정표 정리가 꽤나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대나무 숲을 지나갑니다. 높이 10m의 남근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방아를 찧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방아섬입니다. 이제 독립 문바위로 이동합니다. 날이 안 좋아서 아예 안 보이네요. 완전 곰탕입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독립문 바위입니다. 반대편에서 아래를 볼 때 굴 모양이 사각형 모양의 독립문을 닮은 듯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소나무 숲길도 지나가 봅니다. 저 끝에 독립문 바위가 있답니다. 은은한 소나무 향을 맡으면 힐링이 절로 돼요. 일정을 마치고 솔밭민박에서 숙식을 해결했어요. 대부분의 섬의 숙소와 식사는 열악합니다. 관내도에서의 모든 끼니를 이곳에서 해결했답니다. 관내도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갔던 돈두산 등산로고요. 오늘은 섬의 우측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한 관내도의 관호마을입니다. 관내도는 미역과 폭 다시마가 유명하답니다. 식당이나 민박도 보이네요. 하늘다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홍돌은 날씨가 좋았던 마지막 날 다시 촬영했어요. 날씨가 미쳤어요.
꽁돌에는 재미난 전설이 있는데요. 꽁돌은 옥황상제가 애지중지한 공깃돌인데 왕자가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지상으로 떨어뜨리자 갖고 오라고 하늘장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은고 소리에 홀려 돌아오지 않아 하늘장사도 돌묘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네요. 하늘다리까지 900m입니다. 하늘다리 200m 남은 지점에서 본 풍경입니다. 여기가 밤에도 하늘다리입니다. 오뚝솥은 바위 봉우리 두 개를 연결해 놓은 다리예요. 하늘다리 전망대입니다. 이제 마을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관매도에는 돌담이 많은데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네요. 관호마을은 깨끗한 거리라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기가 미안해요. 미역을 말리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매화의 섬 관매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